안녕하십니까.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김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경원입니다. 네, 벌써 2012년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꿈과 진로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지금도 정시 원서 지원 기간이라서 참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주일간은요. 송년 특집 청춘에게 바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장미는 가시 속에서 피어난다는 말이 있죠. 네. 네, 청소년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멘토들은 꿈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청춘에게 바치는 이야기를 통해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국내 최초 의학 전문 기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홍예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첫 번째로 출연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요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연말이라서, 그죠?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방송하고요. 네. 그리고 뭐 강연도 하고, 뭐 글도 쓰고, 네.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우리 고3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네. 지도를 하다 보면 자연계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를 지망하고요. 인문계 학생들은 이 기자가 되는 거 이걸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예걸 기자님은 의사와 기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홍예걸 기자님께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의사를 하지 않고 기자를 하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의사에서 기자로 가려면 의학 전문 기자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걸 묻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질문의 답들을 들을 수가 있겠죠.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준비한 멘토 특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TV,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국내 최초 의학 전문 기자이신 홍예걸 기자님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예걸입니다. 의학 전문 기자 시작한 지가 올해로 만으로 20년 된 것 같습니다. 9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국내 최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의사를 하지 않고 기자의 길을 걷게 됐는가 다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물론 제가 준비한 모범 답안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굉장히 좀 엉뚱합니다.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습니다. 땡치면 출근하시고 또 땡치면 들어오시고 출퇴근 시간이 칼같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땡시계다 뭐 이런 별명도 아버님께 이렇게 붙여드리곤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제 아버지가 좀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고 그저 너무 착하게만 사는 가장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들처럼 퇴근한 다음에 좀 직장 사람들하고 남아가지고 회식도 하고 술도 이렇게 뭐 마시면서 뭐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도 하고 출세도 하고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아들에게 뭐 좋은 차도 하나 사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 우리 아버지는 답답하게 사신다 이런 불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한 번도 저나 제 동생들에게 1등하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1등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니까 너는 그냥 2등만 해라. 늘 그렇게 저희에게 얘기하셨고요. 욕심이 없는 분이죠. 왜 우리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처럼 당시에는 이제 뭐 부동산 투기 붐이 막 일던 때인데요. 뭐 아파트도 사고 팔고 해서 돈도 벌고 좋은 집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왜 맨날 기침을 콜록거리면서 서울 변두리에 다세대주택에 연탄불을 가는 그런 집에서 이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뭔가 이제 제 인생이 풀리는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층층시야가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동기 가운데는 뭐 이미 어떤 병원장의 아들도 있었고 말이죠. 그 당시에도 자가용을 몰고 다녔다는 얘기죠. 저는 뭐 맨날 허름한 잠바 하나 입고 더벅머리에 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의과대학생이라도 이렇게 뭐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글쎄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대한 약간의 원망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계기는 대학 다니면서도 늘 골동품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냥 늘 그냥 뭐 캐캐묵은 뭐 고전적으로 살았습니다. 뭐 책 읽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뭐 소개팅도 한번 해본 적 없고 선도 한번 본 적 없고 그렇게 의과대학 생활을 보내다가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어떤 여학생을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 그런데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여학생이 이른바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오빠는 뭐 어디에 사세요? 네. 뭐 오빠는 아버님이 뭐 하세요? 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이 괴로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알다시피 한국 사회라는 게 뭐 어디에 산다? 뭐 부모님 직업이 뭐다 하면은 네. 대충이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은 뭐 이렇게 나름 이제 유명해지고 그래서 뭐 스타일도 세련되고 하지만 당시에는 뭐 정말 꽤찌찌한 볼품없는 키만 멀대같이 크고 피쩍 마른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처음으로 참 감정을 가졌던 그 여학생이 현실적인 질문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부터 뭐가 이렇게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삐거덕거리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제 컴플렉스가 찔린 거죠. 네. 그냥 가난한 집안이다. 그런 항상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어떤 약점이 찔리면서 제가 아마 그 여학생에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너가 내가 좀 집안이 가난하다고 멸시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우습겠지만 뭔가 화려하게 성공을 해서 멋있게 너에게 네. 복수해주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이 이제 위대한 개츠비 이런 책 읽고 막 감동했던 기억이 나요. 그 네. 책을 보면 이제 어떤 남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여인하고 헤어졌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그 여자에게 다시 나타나서 자기 사랑을 뭐 고백하는 거잖아요. 뭐 끝은 비극으로 끝나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여자의 어떤 비루한 속물주의에 남자의 순정이 처참하게 깨진 그런 비극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시에 그 책을 읽고 막 많이 울기도 하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그 칼을 세우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엉뚱한 생각을 하냐면 좋아, 그러면 한 사람의 의사로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제가 분이 안 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 면허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사법시험도 합격을 해서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를 동시에 합격을 해서 신문에 뭐 대문짝만하게 한번 나타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본과 2학년 때부터 정말 법학 서적을 사갖고 사법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죠. 저희 부모님 얘가 왜 이러나.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 가서는 의과대학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독서실에 가서 이렇게 뭐 책을 잔뜩 쌓아놓고 사법시험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매사에 그러하듯이 이게 뭐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군의관을 갑니다. 해군으로 가서 저는 구축함을 탔는데요. 거기서도 배 위에서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가 훈련하다가 허리를 아주 심하게 다칩니다. 네.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가지고요. 네. 그래서 서울수도통합병원에 입원을 해서 급기야는 이렇게 뼈를 떼내는 수술을 받게 되죠.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엉금엉금 이렇게 허리를 펴지 못하고 아프니까요. 환자복을 입고 당시 이제 공소라고 병원 안에 조그만 성당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하느님께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왜 저는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나요? 사랑도 잃고 또 이렇게 몸도 잃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 신세를 한탄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순간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서 저는 군대를 1년 만에 의병 전역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마침 어떤 신문을 보다 보니까 국내 최초로 의학 전문 기자를 뽑는다라는 공고를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이미 의사와 변호사를 동시에 합격한 사람은 일제시대를 포함해서 3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국내 최초가 아니고 뭔가 이거는 정말 처음 해보는 거니까 기자 한번 해보자라고 응시를 했고 그게 92년도니까 벌써 20년 된 거죠. 해보니까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아닌 누군가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 2, 3년 하고 제 동기들이 레지던트로 돌아오면 다시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일이 재밌고 적성에 맞아서 계속 쭉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기자가 됐느냐. 굉장히 어떤 사소한 계기로 기자가 된 거죠. 첫사랑의 실패라고 할까요?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 말이 참 옳은 것 같아요. 공평해야 한다는 건 사람들의 이상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세상을 긍정하면서 어떤 용기 또 발전에 싹이 튼다라고 저는 믿고요. 그 당시에 제가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집안이 어려웠다는 거 첫사랑에 대한 실패 등등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가졌던 어떤 그 컴플렉스가 승화된 제 마음속에 어떤 엄정한 칼로 열심히 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또 그다음에 남들이 해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고 저를 끊임없이 이렇게 채찍질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날 국내 최초의 의학 기자로 여러분 앞에 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좀 가난하다고 여러분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이제 고2, 고3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처럼 훌륭한 분이 없다는 걸 지금 많이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남부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희생적이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고 한평생 성실하게 살았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순박한 마음에서 제가 용기 있게 어떤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들어갈 때가 85년도입니다. 그때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이미 미래 사회는 지금의 정보혁명 IT 시대 인터넷이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천편일률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문과는 법대, 이과는 의대를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가요? 20, 30년이 지난 다음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죠. 문과에서는 금융이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분야가 탄생을 했고 이과에서는 IT라는 분야가 탄생을 했죠. 여러분 뭐 공대 나온 뭐 삼성의 진대재나 뭐 황창규 같은 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뭐 연봉이 뭐 100억 200억씩 지금 뭐 엄청난 재벌이 되셨잖아요. 다음에 이재용 사장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당시에 생소했던 전산학을 전공하고 프랑스에 가서 인터넷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넷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또 영향을 입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나요? 금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누가 계신가요? 미래세 창업주죠. 박현주 회장도 원래는 작은 증권회사의 평직원이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금융 분야에서 엄청난 일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렵다는 게 훗날 여러분에게 엄청난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긍정하고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남들이지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엄청나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be the best. 어떤 분야에서 남들이 다 가는 분야에서 머리 싸매고 들어가서 아둥바둥해가지고 최고가 되는 거, 이것도 가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be the first. 이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미래 사회에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인생을 걸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된다고 믿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용기 있게 가십시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죠. 저도 부모님이 굉장히 만류하고 반대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제가 가는 이 직업, 의학 전문 기자, 한 사람의 의사로서 어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도 수백만 명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고 그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용기 있게 갈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세상을 긍정하고 어려운 현실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홍해걸 기자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대학 시절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니 보기에 너무 네. 세련되시고 멋있으셔서 네. 그냥 걱정 없이 탄탄대로 편하게 살아오셨을 것 같았는데 네. 이런 또 우여곡절이 있었구나 싶기도 하고요. 네. 조금 놀랐습니다. 기자님 네.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네. 네. 우선 우리 홍해걸 기자님의 그 살아오신 이렇게 삶의 역정을 보면 어린 시절의 그 학창 시절 특히 집안 환경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오늘에 있게 한 어떤 동기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학교 현장에 보면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뭐 가정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라든지 뭐 여러 측면의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인생의 선배로서 이런 예.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은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플렉스는요, 위대한 겁니다. 그렇게 긍정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집안이 가난하고 어렵다. 또는 뭐 키가 작고 네. 외모가 또 뭐 떨어진다. 뭐 공부를 잘 못한다. 뭐 등등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예컨대 뭐 부모님이 돈이 많다고 해서 뭐 선생님한테 이게 뭐 좀 이쁨도 독차지하고 뭐 청소같이 힘든 일에서 열애가 돼서 빠지고 뭐 이랬던 애들 아니면 뭐 좋은 옷을 입고 허우대가 멀쩡해서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엄청 맞고 인기가 막 굉장히 많았던 네. 화려했던 그런 애들 치고. 지금 제 나이 또래에 성공한 애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네. 오히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꾀죄죄하고 초라해 보이고 별로 존재감이 없지만 어떤 분야에서 뭐 수수한 옷차림으로 계속 공부하고 집중해서 그 한 길을 묵묵히 갔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30, 40이 돼서 역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도 컴플렉스는 굉장히 위대하고 네. 이 마음의 칼을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는 노력. 이걸 갖고 그냥 불평불만만 하지 않고 네. 나를 발전시켜야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채찍질을 하면 네. 지금은 힘들지만 10년, 20년 후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네. 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와, 네. 그렇군요. 아,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다면요. 아까 뭐 엘빈 토플러를 비롯해서 여러 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 롤모델로 삼았던 분이 있을까 또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음악가 베토벤을 아주 존경합니다. 네.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베토벤 생가에서 사온 큰 흉상이 있고 네. 제가 좀 마음이 좀 어렵고 흔들리고 그럴 때 그 흉상에 가서 이렇게 뭐 음악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게 베토벤의 주제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르히 라이덴 쭈 프로이데 이게 이제 그 독일 말인데 네. 폭풍 어려움을 뚫고서 승리의 길로 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낸 네. 그런 그 삶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본보기가 되고 그래서 저는 베토벤 음악 참 즐겨 듣고 그분을 모델로 한 책이죠. 잔 크리스토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아주 탐독했습니다. 뭐 몇 번이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네. 그래서 지금도 베토벤이 제 삶의 모델이고요. 머리도 아마도 그분 영향을 네. 받았다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선생님 보면 그 시대의 큰 흐름에 주목을 하고 최고보다는 최초가 되라 이런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우리 홍해걸 기자님처럼 최초의 의학 전문 기자가 되거나 혹은 또 IT 업계
스티브 잡스처럼 시대 흐름을 먼저 읽을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흐름에 좀 학생들이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막 열매를 따고 있는 인기가 막 상종가를 치고 있는 이런 분야를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제일 인기 있는 과 그쪽으로 막 몰리잖아요. 그런데 네, 네,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하냐면 지금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이잖아요. 네, 네.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려면 30대, 40대란 말이죠. 네, 네. 한 20년 후 내가 어떤 모습일까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지금 최고 인기가 여기니까 일로 막 몰릴 게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은 저 엉뚱한 길. 그러나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고 내 적성에도 맞으면 네. 이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입니다. 처음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뭐 부모님이 엄청 반대하셨는데 네. 결국은 계속 해나가면서 보람을 찾고 네. 또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10년, 20년 이제는 제가 그냥 의사였으면 네. 이 자리에 못 섰다는 얘기죠. 네. 최초로 기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역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몰려가는 대로 나도 하고 따라 뛰어들어가는 건 네. N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그렇죠. 열매를 많이 못 단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기만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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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이 사실은 꿈의 격차입니다. 물감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우리 학생들에게 꿈이 없으면 아마 미래를 그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홍해걸 의학전문 기자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자신의 꿈을 설계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 어떻게 잘 보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될지 인생의 선배 입장에서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시기는 포텐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포텐셜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쓰면 이제 P-O-T-E-N 그 다음에 T-I-A-L 포텐셜이죠. 그 저력이란 뜻입니다. 이 반대되는 개념의 말이 뭔가요? 퍼포먼스란 말이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뭐 능률적으로 뭘 해내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항상 두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인생은 포텐셜이냐 아니면 퍼포먼스냐. 이건 이제 미래를 위한 저력을 쌓는 거죠. 이거는 지금 당장 열매를 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기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처럼 젊은 시절에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당장의 열매를 따는 퍼포먼스보다 이 포텐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뚜벅뚜벅. 그러니까 당장 뭐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시안적으로 막 여기 매달리는 건 나중에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죠. 퍼포먼스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가 칭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건 반쪽의 성공이라고 믿어요. 반칙이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행학습입니다.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해답이 있는 공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붙잡아놓고 학교의 선생님이 또는 가외로 막 가르치면 그러면 남들보다 성적을 잘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퍼포먼스는 좋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들들 볶는 선행학습이라는 반칙을 통해서 유명 대학을
뭐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난 4, 50년 통계를 내보면 한국 유학생들의 정확하게 한 3분의 1이 말이죠. 중간에 중퇴를 합니다. 네. 배겨내지 못하고 나오잖아요. 나머지 3분의 1도 BC를 깔다 겨우겨우 졸업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포텐셜을 우리가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무엇이 포텐셜일까요? 지금 당장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을 가면 끝?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은 굉장히 길고 내 나이가 30, 40대 뭘 할까? 항상 그때 내가 큰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지금 포텐셜을 지금 당장은 우직하게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식도 쌓고 책도 읽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보 같아 보이고 시간 낭비고 손해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게 나중에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끔 대학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요. 안타까운 게 요새 젊은이들이 너무 냉소적입니다.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얘기해도 관심이 없고 이른바 반응이 없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응대해주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냥 당장 스펙을 쌓는 시험 공부 이것만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굉장히 비극이죠. 이렇게 냉소적인 젊은이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이 걸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비굴할 정도로 매달린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큰 길을 당당하게 가는 게 그게 진짜 포텐셜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두 가지로 포텐셜을 설명드릴게요. 첫째, 젊은이답게 나이브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나이브하단 말은 이제 영어입니다만은 우리말로 옮기면은 뭐 순진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브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약삭 빠르고 영악하고 말이죠. 이렇게 자라는 건 길게 볼 때는 엄청나게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브한 사람만이 창의적인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용기 있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스테이 후울리시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Stay foolish. 좀 어리석게 머물러라. 그 어리석다는 게 나이브화라는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이 젊은이답지 않게 뺀질거리고 눈앞이 이기만 얍삽하게 말이죠. 막 매달리고 그러면 미래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순수한 심성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먼 미래에는 훨씬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이 어떤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덕을 쌓는다 그러죠. 주변의 동료나 선배나 후배들이 후원을 해주고 훨씬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뭐 시험 성적 잘 내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포텐셜의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덕목은 나이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포텐셜은 여러분 체력입니다. 당연하죠. 건강해야만 여러분이 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서양 격언이 있죠. 위가 머리를 지배한다. 위장이 머리를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비상하고 명민해도 위장이 약해서 몸에 기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죠. 보세요. 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학교에서는 스포츠를 강조할까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업의 한 반나절은 체육활동을 하지요. 그리고 운동 잘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 붙잡아서 막 들들볶으면 우리처럼 선행학습하면 성적 잘 나온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그 소중한 시간에 아이들 운동을 시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나중에 말을 하기 때문이죠. 진짜 공부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하는 겁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공부는요. 해답이 없습니다. 지도 교수님도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공부는 뭐예요? 도서관에서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논문을 뒤져가면서 며칠 밤을 새면서 고민해야만 겨우 실마리가 풀리는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때 한국 학생들이 판판이 나가떨어져요. 왜? 부실하니까요. 체력이. 운동으로 다져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이 인생의 정말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포텐셜, 두 번째 포텐셜이
바로 여러분의 체력, 건강입니다. 몸의 건강을 배려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짤막한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를 강조할게요. 체력에 있어서 하나는 소박한 혀입니다.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피자, 햄버거,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이런 거? 패스트푸드죠. 이건 당장은 여러분 혀에 달고 또 기름지니까 만족스럽죠. 근데 여러분 건강을 망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시기 때부터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으로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뭐가 몸에 좋은지 알려드릴까요?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 뭐 두부, 나물, 또 뭐가 있나요? 된장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당장은 우리 혀에 달거나 기름지지 않지만 말씀드린 이런 음식을 여러분이 자주 먹는 거 그게 여러분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20대, 30대에도 한창 일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제가 강조하는 체력은 튼튼한 허벅지입니다. 이거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체육 시간이 실종되면서 다리가 다들 삐쩍 말라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기름만 껴있고 근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허벅지 근육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허벅지 근육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우선 첫 번째, 우리 인체에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드신 음식, 쓰고 남은 잉여 칼로리를 말하죠.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제 노랗고 끈적끈적한 기름으로 내 몸 안에 막 쌓이는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비만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성인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잉여 칼로리를 어디에서 대사시키느냐? 네. 여러분 다리 근육입니다. 이 허벅지 근육 안에서 그 사람이 운동하지 않아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 다리 근육 안에서 잉여 칼로리를 끊임없이 태워 없애니까 그런 사람은 뭐예요? 혈관이 맑고 깨끗하고 항상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죠. 또 한 가지 허벅지 근육 역할이 있는데요.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생물 시간에 뭐라고 배웠나요? 쓰고 남은 탄수화물은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요즘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간에서 저장하는 것보다 두세 배나 많은 양의 포도당을 여러분 오른쪽 왼쪽이 허벅지 단일 근육 안에 쌓아둔다는 얘기. 여기에 잔뜩 보관하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게 여러분이 밤새 막 공부를 하거나 시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뭐 등산이나 마라톤을 할 때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 하체 근육에 저장하고 있던 다량의 포도당을 말이죠. 몇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면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흐느적거리는 분인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항상 원기왕성하고 힘이 넘치잖아요. 그 활력의 원천이 의학적으로 이 하체 근육에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에 다리 운동, 뭐 뛰든 걷든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운동하는 게 낭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가지고 뭐 성적을 잘 올리는 게 중요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포텐셜이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당장 성적 올리는 거 이거 인생의 긴 안목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텐셜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30분 정도 내가 운동을 한다. 그럼 다리에 근육이 쭉쭉 붙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원기왕성하게, 에너지틱하게 공부도 능률적으로 쭉쭉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시간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는 제안을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성적이 나쁘다가도 대학이나 대학원 때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그때 다져진 체력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 포텐셜을 쌓는 일에 주력하십시오라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학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길게 보십시오. 미국의 오바마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옥시덴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서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콜롬비아로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미국의 하버드 법대로 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이 서른 될 때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지는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작 중고등학교 때 반짝 선행학습으로 반칙해갖고 뭐 공부해서 뭐 어떻게 스펙을 쌓아가지고 부모님 도움으로 또는 뭐 돈의 힘으로 무슨 뭐 대학을 좀 잘 들어갔다. 20대 초반에 그러면 뭐 인생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 서른 때 사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대예요. 어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명문대학 원하지 않습니다. 갈 수 있었다면 좋지만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분야가 있다. 뭐 수리, 암호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이 있으면 그 대학이 비록 무명대학이라 하더라도 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서울만 뭐 유명한 대학 간다. 내가 별로 좋아하는 공부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간판만 따려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새로 신입 임원들 말이죠. 새로 이제 부장에서 상무로 진입하는 분들 해마다 한 200여 분을 제가 10년 가까이 강연을 하면서 그분들 프로필을 봅니다. 제가 출신 대학을 보는데요. 최근 10년 사이 이 출신 대학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서울대 연고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세 개를 다 합쳐도 한 4-5%밖에 안 됩니다. 믿어지세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대학은 어떤 것 같아요? 지방대학교 출신들이 한 3-40%가 된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진짜 의외네요. 왜 그럴까요? 기업이니까 들어올 땐 뭐 대학을 따질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철저히 실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사회에 나가보면 젊었을 때 너무 이 퍼포먼스에만 주력해가지고 기력이 다 빠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네. 들들 벗겨가지고. 근데 정작 중요한 대학이나 대학원 때 힘이 하나도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뭐 간판만 어느 대학 출신이다. 그럼 뭐해요. 졸업해가지고. 기력이 없고. 좋아하는 공부도 아니고. 지쳐가지고. 애늙은이가 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포텐셜에 주력한 분은 차라리 대학 들어갈 때 약간 손해를 보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더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더 노력을 해서 나중에 이제 나이 마흔 또 쉰 됐을 때 훨씬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경우를 제가 지금 현재 많이 목격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시기는 조금 더디게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업신여기거나 뭐 비난하거나 또는 그럴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부모님들도 그런 자녀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나이 서른 될 때까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고 끊임없이 포텐셜을 쌓는다면 언젠가는 그 학생이, 그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또는 세계 무대에서 정말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의과대학, 법과대학, 어떤 직업 인기 있고 이런 것에 여러분이 의연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치지 않고 에너지가 넘치나 했더니 네. 바로 이 허벅지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네.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나이브해라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눈앞에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수능 마치고 아마 성적이 많이 안 나와서 조금 지쳐있는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그 친구들 다시 한번 마음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미래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이제 고2 학생들 이제 더 분발해야 하고 이제 긴장하는 그런 시기일 텐데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겨울방학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기자님 그 해법이 있을까요? 그 저는 그 오늘에 충실하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한 달 계획, 두 달 계획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오늘 내가 뭘 하는가 그것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원대한 꿈이 있고 나의 뭐 목표가 있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 하루가 저 원대한 꿈, 큰 바의 얼굴을 향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조금씩 튜닝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1년, 2년 쌓여가면서 굉장히 그 목표에 가깝게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목표가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충실하게 공부하고 노력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큰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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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선생님 보면은 지난 10월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직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요. 1위는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2위가 의사, 3위가 공무원이었는데요. 실제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 보면은 자연계로 지나간 학생들은 상당수가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네. 이런 어떤 의사를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어떤 조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그 요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 세 가지 직업의 공통점이 네. 안정적으로 그렇습니다. 편하게 네. 경제적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는 네. 겁니다. 그런 길을 가는 순간 여러분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해야 합니다. 의사 여러분 돈 잘 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1년에 의사가 5천 명씩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서양의학 전공자가 네. 3,300명, 치과의사 750, 한의사 850. 해마다 5천여 명의 의사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의과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의사가 될 무렵이면 이미 시장이 제가 볼 때는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사가 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의학 연구, 기초의학을 연구한다. DNA 칩이나 줄기세포를 연구한다. 네. 외국 유학 가서. 아니면 무슨 뭐 저처럼 이렇게 뭐 미디어에 종사한다. 네. 또는 뭐 로빈 쿡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의사 출신 무슨 작가가 되겠다. 네. 이런 다양한 길로 가기 위해서 의사 가는 건 환영인데 그냥 내가 빨리 병원 해가지고 돈 벌고 살겠다 네. 이러면 절대 후회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남들에게 인기 있는 거 이게 10년, 20년 후에는 신세 역전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네. 지적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강의 도중에 두 아드님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학부모분들의 그 그렇습니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학부모님들께 자녀 교육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자랑거리라면 저희 아이들은 좀 징징거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불평불만이 없는 것 같고 성격이 무난합니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무슨 뭐 경시대회에서 뭘 몇 등을 하고 어느 대학을 가고 저는 정말 그런 것들로부터 의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번도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뭐 몇 등을 해서 어떤 대학을 가라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 없고요. 네. 저희 아이가 진짜 좋아하고 진짜 행복해하는 걸 빨리 찾아가지고 그 길을 뭐 10년, 20년 우직하게 갈 수 있도록 저는 곁에서 지켜봐주고 동료해주고 기다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도 뭐 인기 직종이나 뭐 명문대학 이런 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고정관념일 거예요. 굉장히 퇴색될 거고 정말 어떤 실력을 갖추느냐 그 실력을 갖추려면 좋아해야만 뭐 10년, 20년 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찾아줘야지 뭐 당장 인기 있고 이렇게 좀 부모님이 좀 뻐기고 싶고 이런 걸로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들들 볶는 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일 것 같아요. 아,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홍해걸 기자님이야말로 정말 창의성을 토대로 해서 국내 최초의 의학 전문 기자라는 길을 개척하신 그런 길을 걸어 오셨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우리 학생들에게 짧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미디어 혁명 시대라고 보고요. 네. 이제는 동영상이 이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구현이 되고요. 네. 방송국의 뭐 송신탑이나 신문사의 윤전기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어떤 콘텐츠가 있으면 그걸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퍼뜨릴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의학 정보를 잘 만들어서 네.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누구나 핸드폰이나 PC나 이런 걸로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의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홍해걸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네. 또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께 참 좋은 기감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네, 실제 학교에서 이제 진학 지도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입시라는 현실에 쫓기다 보면 학생들이 꿈은 사라지고 대학과 학과만 남게 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초라한 현실에 많이 네. 접하게 됩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 홍해걸 기자님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들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홍해걸 기자님의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김재걸 기자님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기자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많이 좀 운동하세요. 다리를 좀 이렇게 튼튼하게 키우면 네. 반드시 네.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공부도 훨씬 잘 될 겁니다. 운동 네. 많이 하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 당장 스키니진 있는 거 이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튼실한 허벅지가 여러분들을 더 아름다운 미래로 안내할 거란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기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년 특집 청춘에 바치는 이야기. 내일은요, 한류를 이끄는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멘토와 함께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꿈의 날개를 달아줄 멘토들의 보석 같은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